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aking a complaint. complaint는 불평이죠.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을 때 이것을 이제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불평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불평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뭐썩 제일 즐거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불평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입장이 좀 난처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데, 그러나 모든 걸다 참고 넘길 수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불평을 해야 되니까 불평을 하더라도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불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폴라이트하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불평을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불평을 받을 수도 있죠. 불평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 불평을 받을 때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우영호 회화를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불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몇개 지금 예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서버, 레스토랑에 가서 흔히 할수 있는 불평은 뭔가요? 제 생각에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서 문제가 되죠. 좀 괜찮은 식당을 가면, 레스토랑을 가면은 어떤 경우는 만 30분까지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 그게 불평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음식이 자기가 주문한 것과 다르게 나왔을 때도 문제가 되죠. 자기는 지금 스테이크를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게 잘 익혀지지 않은 상태로 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평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셀폰 에이전시. 요즘 휴대폰을 없는 사람 없죠?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에 아주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혼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요금제를 신청해 쓰고 있는데, 어떤 달에 한 7만원이 나왔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나고 연락해 보니까 무슨 국제전화를 했다고는, 자기는 국제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국제전화를 했다고 그런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불평을 해야 되죠. 그걸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그랬는지 따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웃하고 불평을, 관계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요즘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살으니까 아파트의 큰 이웃과의 그런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게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문제. 위에서 어린애가 살아가지고 쿵쿵거린다거나 옆집에서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갖고 음악을 매일 이렇게 크게 틀어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런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웃이나 백화점이나, 백화점도 문제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이것이 못과,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마치 뭐 입은 옷 같은, 누가 입었던 옷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밥이 터져가지고 아주 고가 제품인데도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족 간에도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편이 맨날 그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와이프로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겠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제발 일찍 들어오고 술좀 적게 먹었으면은, 아, 좀 담배 좀 끊었으면은, 담배 좀 끊었으면은.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해, 와이프에 대한 그 불만은 되게 뭡니까? 아, 잔소리 좀안 했으면, 잔소리 좀안 했으면, 또 음식을 좀 맛있게 해줬으면은, 이런 것들이 불만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한테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공부를 못 하니? 왜 게임만 하니? 왜 늦게 들어오니?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 불만들을 모든 걸 전부 다 화를 내고 모든 걸 불만을 토로하고 살 수는 없고 다 사귀어야죠. 다 사귀고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틀림없이 이번엔 좀 따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해야 되죠. 해야 될때 밑에 팁에 있는 것처럼 polite introduction of complaint. 그러니까 어떤 불만을 얘기할 때좀그 불만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점잖게 재결하기 위해서 앞에다 좀 서두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제기할 때는 이 서두를 꼭 붙이고, 그 다음에 불만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Sorry to bother you. Sorry to bother. bother는 귀찮게 한단 말입니다. Sorry to bother you.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But,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게 되십니까?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I don't usually complain. But I don't usually complain. 저는 이런 불평을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말로 하면은 저는 불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하고 불평을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I hate to say this, but 나는 정말 이 말을 하기 정말 이 말은 하기 싫은데요. 정말 이 말은 하기 싫은데요. 하지만 하고 불평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우선 주의를 환기시켜야죠. Excuse me. 미안합니다. Excuse me. 미안합니다. Do you have a moment?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불만을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일상생활에 아주 꼭, 불만할 때 앞에다가 수식어처럼 붙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귀에 있고 입에 익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Sorry to bother you, but 잠깐 쉽니다. Sorry to bother you 하고 but 잠깐 쉬고 but 이렇게 하니까요. 다시 한번 Sorry to bother you, but I don't usually complain, but I don't usually complain, but I hate to say this, but I hate to say this, but excuse me. Excuse me. Do you have a moment? Do you have a moment? Excuse me, do you have a moment? 예. 불만할 때는 이렇게 서두에 좀 점잖은 말을 붙여가지고 그 불평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너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불평불만과 관련된 그런 어휘들입니다. 어휘들. 이 어휘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자기가 뭘 불만을 해야 되는데 불만에 필요한 어휘를 모르면은 불만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계산서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계산서에 너무 많이 나온 것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예? 그렇죠? 소위 오버차지라고 그러죠? 이제 과다청구가 됐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과다청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어떤 음식점에 가서 지금 스테이크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잘안안 구워졌다. 그럼 잘안 구워진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한 10가지를 좀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 단어의 뜻을 영어로 풀이를 해놓고 왼쪽에 단어가 10개 있으니까 그 10개를 오른쪽에 이런 뜻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뜻을 보겠습니다. To remove a debit on a bill. Bill은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면 이렇게 손으로 네모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렇게 손으로 말안 하고 그냥 body language로 네모로 하면은 뭘 갖다 주냐면 청구서를 갖다 줍니다. 식사한 청구서를 갖다 주고 이제 어떤 데는 그냥 식사를 주문하면은 주문과 식사 같이 오면서 청구서를 그냥 요즘 그냥 미리 갖다 놓기도 하죠. 미리 갖다 놓기도 하고 조금 괜찮은 품위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미리 갖다 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다 했다고 그러면은 비를 주거나 또는 비 없이
예, 캐시 카운터에 가서, 돈 내는 카운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고, 돈을 내거나 확인하고 내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먹지 않은 그런 음식이, 예를 들어서 주문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안 먹은 음식도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청구가 됐다고 그러면은, 청구가 됐다면 그걸 컴플레인 해야죠. 아, 이거 주문했었는데 안 나와서 우리 못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청구한 금액을 지워야 되죠. To remove a debit on a bill. Debit은 빚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야 될 돈, 그것을 지우는 거.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왼쪽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다음에 not cooked.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너무나 이게 잘 요리가 덜 돼가지고 요리가 덜 돼서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 할 때에 잘 요리가 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럴 것인가, 영어로. 그 다음에, not having enough, not having enough, not having enough는 뭐예요? 충분히 갖지를 못하다, 그 말이죠? 충분히 갖지를 못한다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 뭐 음식을 시켰는데 그 양이 너무나 작다거나, 그렇죠? 예, 부족하다. 또, to upset, worry, or interrupt. upset,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걱정하고, interrupt, 방해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 뭐라고 그러는지. 그렇죠? 또, the solution to a problem. 그래서 이런 어떤 불만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지. To express unhappy or concern. To express unhappiness or concern. Express는 표현한다고 말이죠. Unhappiness. 네, 행복하지 못한 것, 불행한 것, 또는 concern, 관심 있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불만하는 것이죠. 불만하는 것.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불만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지. 다음에, to be thankful for. Thankful for 뭐뭐에 대해서 thanks 감사하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감사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 식당에서 나왔다거나 또는 지금 불평 관계가 다 끝났다거나 할 때는 끝에 말하고 thank you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to bill for more than is necessary or fair. To bill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죠. 청구 more than is necessary. 필요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 예를 들어서 필요하거나 공정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 저 10달러짜리 그런 옷을 샀는데 20달러짜리를 청구하면 안 되겠죠. 청구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거 10달러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저 앞에서는 10달러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나중에 내려고 보니까 20달러 내라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많이 청구한 것이죠. 그다음에 the amount that one owes. 내가 어떤 사람이 내야 될 계산서에 자기가 표시가 돼 있죠. 내야 될 그런 액수가 얼마인지, 자기가 지불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broken or torn, 뭘 샀는데 부러지거나 또는 찢어지거나, 옷 같은 것이 뭐 찢어질 수도 있죠. 찢어지거나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10가지의 경우를 좀 컴플레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좀 봤는데, 그것을 갖다가 영어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해야 그 불평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other는 앞에서 좀 살펴봤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갖다 귀찮게 하는 것이죠? 귀찮게 해요. 귀찮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귀찮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To upset. Worry or interrupt. I'm sorry to bother you. 하고는 이제 자기가 upset된 거나 worry 하는 것이나 interrupt 하는 것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complain. Complain은 불만하다. Complaint의 동사형이죠. Complaint는 불만이고, complain. 불만하다. 불만을 토로하다. 그 말이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unhappy하다 또는 자기 이거 concern이다 또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to express unhappiness or concern 이걸 compl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lain.
그다음에 로는 우리가 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킬 때 스테이크를 시키면 그 주문 받는 사람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How do you like a steak? 그거 물어봅니다. How do you like a steak? 그건 뭐냐면 스테이크를 어느 정도 익혀드릴까요? 이것을 영어로 How do you like your stea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익히는 단계가 세 개가 있는데 로는 아 조금만 익힌 거예요. 그냥 핏기만 조금 가신 거. 그리고 로는 뭐 피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엄, 중간 정도 익혀주세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이 먹는 중간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로로 특히 소고기 같은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는 이렇게 미디엄 정도에 해야 사실은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데 우리는 뭐 바짝 익혀 먹는 그런 버릇이 있어갖고 그걸 잘안 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웰던 바짝 익혀 주세요. 웰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컴프로마이스 해가지고 미디엄 웰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엄 혹 웰던 사이 정도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가면은 맨날 미디엄 웰던. 이제 아주 좋은 식당 가면은 미디엄을 시킵니다. 좀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주면은. 그래서 이 식당이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면 차라리 미디엄 웰던을 시키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로우는 아주 제일 적게 엮인 게 돼. 그러니까 not cooked. 아주 쿠킹이 잘안된걸 갖다 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ppreciate. appreciate는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한다. to be thankful for. 감사한다. I appreciate your visit. 불만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 appreciate. 그다음 damaged. damaged는 뭐예요? 파손된. 파손된. damaged. 고장난, 파손된 그 말이죠. 아까 밑에 뭐 있었습니까? broken. or torn 있었죠. 이걸 damage라고 합니다. balance. balance는 뭐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그 액수. 그 다음에 수지라고 그러죠. 수지. 주고받아야 될 그런 관계를 갖다가 bal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the amount that one owed. 어떤 사람이 내야 될, 그것이 어디에? 비례. balance가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Reversed charge. Reversed charge는 어떤 비례, charge, 요금이 부과가 되겠죠? 부과가 되면은, complain에서 이것이, 원래는 10달러짜리인데 20달러짜리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럼 10달러를 지우거나, 되돌려줘야 되죠? 이렇게 어떤 비례에 있는 액수를 갖다 줄이거나 지우는 걸 갖다 Reversed charge. 환불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감액해 준다거나 그걸 갖다가 리버스드 차지라고 그럽니다. To remove debit on a bill 이게 해당하죠. Resolution은 뭡니까? Solution 앞에 있었죠? Solution, resolution. Resolution은 해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해결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해결하는 게 resolution입니다. Resolution. 그 다음에 lacking은 lacking, 부족한, 그 말이죠. lack, 부족하다. lacking, 부족한, 그 말이죠. 그건 뭐였어요? 아까, not having enough가 있었죠. not having enough, lacking. 그때는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할 때는, lack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불만을, 토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뭐, 저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어떤 단어는 처음 듣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아직 여러분이 낯설은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개 좋은 방법은 이걸 각각을 영영사전 같은 걸 찾아보거나 영화사전을 찾아봐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연습해서 이 단어들을 완벽하게 사용하게 되기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거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완전히 이해를 한것 같고는 안 되고요. 이게 필요할 경우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머릿속에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요. 그게 입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니까 큰 소리로 발음을 해가면서 그것을 연습하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다이아로그, 실제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이아로그를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이아로그는 언제나 그 파트너를 좀 구해가지고 파트너하고 둘이 나눠서 연습을 하면은 리스닝과 스피킹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파트너를 못 구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웬만하면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at restaurant, 식당에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식당에서 이제 어떤 고객 오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 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는 지금 어떤 고객이고 A는 그 어떤 고객이고 그 다음에 B는 그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우선 한번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롤플레이로 해서 제가 A를 하거나 B를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어떤 식당에 손님이 얘기합니다. Excuse me, sir. Excuse me, sir. 이제 부르죠? 종업원을 부를 때는 그냥 Excuse me.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디 랭귀지를 쓰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사람을 가리키면서 Excuse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Sir 하는 것은 좀 겸손하게 높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이봐 하면 Excuse me 하면 되겠어요. 여보세요 하면 Excuse me sir 하는 것은 Excuse me sir. 그러니까 그쪽 어머니 달려오겠죠? Yes. Yeah. Is there a problem? 뭐 문제가 있는가요? 뭐 문제가 있는가요? 왜냐면 뭐 부를 때는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뭘 갖다 달라고 그러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니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Yes, is there a problem? 뭐 문제가 있는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손님이 I hate to say this. 그렇게 좀 부드럽게 앞에 서두를 붙이라고 그랬죠. 아, 나 참 이걸 말하기는 좀 싫은데, 이런 말 하기는 싫은데, I hate to say this. 그렇지만, 싫지만, but까지 해서, my steak is raw. 내 스테이크가 잘 익지 않았어요. I asked for a well done. 나는 well done을 주문했는데, 잘 구워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내 스테이크가 잘 익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니까 I apologize. apologize는 사과한다고 합니다. 아유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apologize 나는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말하고 I'm sorry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죄송합니다를 갖다가 I'm sorry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사과한다고 그래서 I apologize 그럽니다. 또는 I apologize it. 그걸 it로 받아갖고요. I apologize it. 이렇게 하고요. 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It은 지금 뭐예요? 스테이크죠? 그 스테이크를 back to the kitchen. 어디로? 부엌으로. 이제 주방이죠. 음식 만드는 그곳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서 어떻게 해서? 다시 웰든으로 잘 익혀가고 오겠습니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is everything else okay? Everything else. 다른 거. 다른 모든 것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지금 스테이크 말고 다른 것은 뭐 문제가 없는가요? 그 말이죠. Is everything else okay? 다른 것은 다 좋은가요? 그랬더니 actually 사실은 my son still did not get his water. 우리 아들 아직도 아직도 물을 못 받았다. 식당에 가면은 다 물을 이렇게 주죠. 괜찮은 식당에 가면 요즘은 그냥 뭐 자기가 따라서 이렇게 먹도록 웬만한 식당은 인건비가 비싸니 그렇지만은 조금 괜찮은 식당 가서 어떻게 하면 가면은 나가면은 와서 다 물을 다 따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주기도 하는데 아직 우리 아들은 물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때는 또 I apologize 아니고 이제 I'm sorry 했죠. I'm sorry나 I apologize나 같은 얘기입니다. We are very busy tonight. 이게 약간 뭐래 변명을 전한 겁니다. 오늘 무지하게 바쁘네요. 하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that's okay.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끊는 것이 도중에, that's okay.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it'll just be a few minutes for steak. 이 스테이크 다시 해가지고 오는데, 그래 몇 분 정도, few minutes은 빨리 해온다고 말입니다. 몇 분 정도 걸릴 것이고, I'll bring the water right away. 물은 바로.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Right away.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I appreciate. 그렇게 해준다니까, 고맙소. 고맙소. 그래서, I appreciate. 고맙소. Thank you. 다시, 고맙소.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A, B 상황을 갖다가 둘이 좀 나눠서 연습하는 걸 해봅시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로 이 레스토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Excuse me, sir. Yes. Is there a problem? 하셨는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I hate to say this, but my steak is raw. I asked for Weldon. 'Actually, my son still did not get his water.' 'That's okay.' 'I appreciate it. Thank you.' 됐죠? 그 다음에 제가 B를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자, A 시작. Yes, is there a problem? 'I apologize. 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Is everything else okay?' 'I'm sorry. We are very busy tonight.' 'It is just a few minutes for steak. I'll bring the water right away.' 'Thank you' 하셨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상황에서 불만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t the checkout, 이제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서 계산하거나 또는 어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계산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체크아웃은 계산대입니다. 계산대에 나와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아주 뭐 괴롭혀드리기 싫지만은 괴롭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but This shirt said $29. This shirt said, 셔츠가 말을 할 리는 없죠? 이 셔츠가 29달러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리는 없는 거고요. 이 셔츠는 29달러짜리라고 했는데요. 왜냐면 그게 지금 29달러라고 써붙인 렉이 쭉 거니까 쭉 걸려있는 쭉 거니 그걸 걸어놓은 그 렉에 보니까 29달러 뭐 세일한다고 그래서 29달러제라고 거기 써 있었는데 You charged me $40. 당신은 지금 나한테 40달러를 요청했습니다. 40달러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게 29달러짜리인데 당신은 나한테 40달러 내라고 그랬습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but this shirt said $29. You charged me $40. 그러니까 지금 11달러를 오버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m sorry. 정어버니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확인해 보더니 That shirt is not part of sale. 이제 어떤 물건을 쭉 거기 넣으면은 세일 품목은 다시 세일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이 셔츠는 세일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세일하는 그런 품목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The shirt is not part of the sale. 세일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Oh, really? 그래요? 정말로요? Oh, really? 그래요? It was in the sale rack. 그런데 이건 세일한다고는 그런 랙에 걸려있죠. 옷걸이에. 세일한다고는 그 옷걸이에 걸려있었는데요. 그러니까 I'm very sorry about that. 미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세일 안한 품목인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보다가는 그냥 다른 데 잘못 걸은 것이죠. It's actually $40. 사실은 40달러입니다. Do you still want it?
이 4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원하시나요? 구입하시겠습니까? Do you still want it? 지금도 40달러인데 그걸 구입하시겠습니까? No, that's too expensive. 아니요, 너무나 비싼데요. 너무나 비싼데. 저는 29달러라고 해서 지금 적당하다고 샀는데 40달러니까 너무 비싸서 안 사겠다는 얘기죠. Okay, I'll take it up your bill. Take it up your bill 하면 그 bill에서 계산서에서 지우겠다는 얘기죠. 계산서에서 지우겠습니다. Take it up. 지우겠습니다. 그랬더니 Okay, thank you. 하고 대화가 끝납니다. 그죠? 그럼 이 상황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파트너를 정해서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자, I'm sorry to bother you, but this shirt $29. You charged me $40. Oh, really? It was on the sale rack. No, that's too expensive. Thank you.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I'm sorry. That shirt is not part of the sale. I'm very sorry about that. It's actually $40. Do you still want it? Okay, I'll take it up your bill. With a service agent. 요즘 휴대폰 많은데 휴대폰 요금 가지고 분쟁이 많습니다. 이것도 휴대폰 요금 가지고 분쟁을 하는 건데, 그냥 휴대폰 요금은 되게 어떻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죠? 어느 같은, 각 전화 회사마다 번호가 있죠? 번호가 있어갖고, 번호를 걸면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T입니다. SK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답변을 하고, 뭐가 문제인가요?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Cellphone Unlimited, Cellphone Unlimited, 셀폰 회사입니다. 그러죠. 무슨 셀폰 회사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 스피킹.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는 누구다 할때 I am Chris 이렇게 얘기 않고요. 크리스 스피킹. 지금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라는데 저는 크리스입니다. 이걸 갖다가 크리스 스피킹 이렇게 하고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건 딱 하니 고정된 말입니다. 뭐뭐뭐 회사, 그 다음에 누구 스피킹, How can I help you? 이건 전화 받으면은 콜러한테 전화 건 사람한테 언제든지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llo, I don't usually complain. 이것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앞에 어귀가 들어와 있죠. I don't usually complain. 나는 보통 뭐 이렇게 불만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러나, but there is a big mistake on my bill. 근데 청구서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 mistake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우선 그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를 가 쓰는 전화 주인하고, 그러니까, Can I get your name? 당신 이름하고, and phone number, please? 이것도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Can I get your name and phone number, please?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I am, 뭐, my name, 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만 얘기합니다. Casey Myers. 그 다음에, my telephone number, 뭐, mobile number, 뭐, 이런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번호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번호만. 뭐라고? 338 숫자로 읽는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989 잠깐 쉬었다가 7768 어떤 경우는 77을 77이라고 77 68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또박또박 한 자씩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Okay, I see your bill here.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치겠죠? 치면 자카니 그 사람 빌이 뜨겠죠? 빌이 자카니 모니터에 뜹니다. 그러니까 I see your bill here. 네, 여기 지금 당신 청구서를 보고 있는데요. The current balance is 97.55. 지금 현재 그 청구액이 당신이 내야 될 금액이 97달러 55센트네요. 그러니까, yes,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그렇게 97달러 55센트 내라고 연락이 온 거니까요. That's $30 more than my usual bill. 내가 보통 내는 그런 요금보다도 이건 30달러가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100달러에서 30달러만 70달러짜리 그런 패키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30달러가 오버돼서 나왔다 이겁니다. Let's have a look at it. Let's have a look.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요금이 나온 것은 어떤 요금 나온 그 내역별로 쭉 거니 거기에 나와 있죠. 컴퓨터 모니터에 그걸 쭉 거니 살펴보더니 I see a long distance charge. Long distance charge. 장거리 전화입니다. 장거리 전화. On May 15, 5월 15일에, to a private number in Japan, 일본에 있는 어떤 개인한테 장거리 전화를 하셨네요. 그것이 이제 30달러치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Japan? 일본이라고요? Japan? 그렇게 끝에 올리면 됩니다. Japan? Korea? France? 이렇게 올리면 되고. I don't know anyone in Japan. 나 일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I don't know anyone in Japan. 난 일본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I need you. Reverse the charge. 요금 환불해 주세요. 어? 요금 환불해 주세요. 또는 요금 지워 주세요. Please.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I need you. Reverse the charge. 그 요금 삭제해 주세요. 또는 환불해 주세요. 이미 냈다면 환불이고, 그 다음에 안 냈다면 이제 삭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I'm afraid I can't do this. I'm afraid는 많은 경우에 I'm sorry 같습니다. I apologize. I'm sorry. I'm afraid.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죄송하게도, I can't do that.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일본에나 전화한 적이 없으니까, 그 3달러를 지우거나 이건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그걸 이제 매니저나 또는 슈퍼바이서라고 그래요. 슈퍼바이서나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면 그 사람하고 협정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알아듣고는 오케이 좋습니다. Then I'd like to speak to your manager, please. 그러면 매니저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나오면 다시 똑같은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면은 매니저가 판단을 해서 이건 된달지 안 된달지 해서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A, B로 나누어서 한번 연습 보는 것을 연습 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Cellphone Unlimited. Chris speaking. How can I help you? 'Can I get your name and phone number, please? 'Okay, I see your bill here. The current balance is $97.55. Let's have a look. I see a long distance charge on May 15 to a private number in Japan. I'm afraid I can't do that. To manage, please 하셨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Hello, I don't usually complain, but there is a big mistake on my bill.
Casey Myers, 338-989-7768. Yes, that's $30 more than my usual bill. Japan? I don't have anyone in Japan. I don't know anyone in Japan. I need you to reverse the charge, please. Okay, and then I'd like to speak to your manager, please. 예, 이렇게 대화 종결이 되죠. 그 다음에 more complaints는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를 더 전형적인 것을 좀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형적. 앞에다 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Excuse me, but 또는 sorry to bother you, but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Polite하게 I don't usually complain, but 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상황이 예, 좋아졌을 때 그걸 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Excuse me, but the food is cold. 왜요? 음식이 차다 그 말이죠. 지금 따뜻하게 먹어야 될 음식인데 보니까 음식이 다 식었다. The food is cold. The food is cold. 피자 같은 거 먹어야 되거나 피자 따끈하게 먹어야죠. 와보니까 뭐 피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만들었다 좀 이따가 갖고 온 것처럼 먹어보니까 식었다고 그러면 The food is cold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y meat isn't cooked. 고기가 잘 익지를 않았습니다. My meat isn't cooked. 또는 Our bill is wrong. 이제 계산대에 나가서 보니까 계산서가 틀렸습니다. 또는 This is not what I ordered. 음식이 왔는데 이게 내 주문한 게 아닙니다. 내 주문하지 않은 것인데요. This sauce is too spicy. 요즘은 다양한 소스를 쓰죠. 소스를 쓰는데 이게 spicy는 너무 매웁다. 매웁다를 hot라고 하지 않고 spicy라고 그럽니다. 음식 맛이 매운 걸 spicy. 날씨가 더운 것은 hot라고 그러지만은 음식 매운 것은 hot라고 하지 않고 되게 spicy라고 그럽니다. 이건 너무 매워요. 이 소스는 너무나 매운데요. 또는 We'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우리 여기 지금 기다린 지가 한 시간이 넘었어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뭐 이때 한 15분 30분씩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말할 때는 잘못하면은 주문한 것을 그걸 체크해놓고 그 사람한테 한 시간 정도 배달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이런 불만할 수가 있죠.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 food is cold. Excuse me, but the food is cold. Excuse me, but my meat isn't cooked. Excuse me, but our bill is wrong. Excuse me, but this is not what I ordered. Excuse me, but this sauce is too spicy. Excuse me, but we'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Ja, 다른 경우에 Sorry to bother you.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Sorry to bother you, but this shirt has a hole on it. 이 셔츠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This shirt has a hole on it. 구멍이 나 있어요. 그 다음에 The package is open. 포장이 열려 있어요. 지금 딱하니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뭐 포장 이미 다 뜯어져 있다 이 말이죠. Package is open. Sorry to bother you, but this item looks used. 이거 사용한 것 같은데요? 누가 이미 사용하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This doesn't look like it does on the box. 이게 보면은 이미
새 상품이 어떤 박스에 들어 있게 되죠. 박스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박스에 들어 있으면 되게 박스에 그림 같은 게 있죠.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 다 그려 있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보니까 그 그림하고 다를 수도 있죠. It doesn't look like, it doesn't the box. 박스에서 본 것과는 좀 다른데요. 그림과 좀 다른데요. 그런 얘기고요. There is a stain on these pants. 자, 이 바지에 stain, 흔적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어떤 자국 같은 게 있다. 자국 같은 게 있다. This is damaged. 이거 지금 damaged는 이제 파손됐다는 얘기죠. 부러졌거나 또는 찢어졌거나 구부려졌거나 했다는 게. 그 다음에 there is a piece missing. 어떤 여러 가지 품목으로도 있을 때한 가지 품목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piece is missing 그럽니다. 이거 품목 하나가 없는데요. 품목 하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Sorry to bother you, but this shirt has a hole on it. The package is opened. This item looks used. This doesn't look like it does on the box. There's a stain on these pants. This is damaged. There is a piece missing.네, 다음. I don't usually complain, but 나는 보통 불만을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하고 오는 거죠. My bill is wrong. 자, 청구서가 계산서가 틀렸는데요. 계산서가 틀렸습니다. Our fees are too high. Fees는 뭐 수수료 뭐고 받는 요금이죠.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으니 5달러 지금 수수료 5달러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0달러 나왔어요. 뭘 고쳐달라고 그래서 지금 수선을 했습니다. 수선을 해서 돈 올라고 그랬더니 지금 바지 길이를 줄이라고 그랬더니 줄였는데 한뭐 3천 원 하겠다, 3달러 하겠다 그러는데 그 10달러 내라고 그러면은 our fees are too high, 너무나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만한 거고. I can't access my account. 이제 어카운트 인터넷을 신청했거나 뭐 전화를 했거나 자기 어카운트가 있죠? 자기 어카운트에 접근할 수가 없다. 내 계좌가 열리지 않는다. 은행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 어카운트, 자기 어카운트 번호를 알죠? 그런데 해보니까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I can't access my account. My service is too slow.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service too slow. 제일 지루한 게 이제 병원 가서 기다리는 것 같은 거. 좀 괜찮은 병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또 식당도 괜찮은 데 가서는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면 기다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일정이 바쁜데 그런 기다리는 거 30분, 1시간 기다리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My service too slow라고 불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bot isn't working. This radio isn't working. This watch isn't working. This blah blah isn't working. 이게 잘안 됩니다. Isn't working은 이게 일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거는 잘 되지 않는다 고장 났다 그런 말입니다. 고장 났다. I was overcharged. 이거 너무나 과다 청구됐다고 그러죠. 과다 청구됐습니다. 10달러짜리를 20달러 내라고 그랬다면 오버차지 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My bill is wrong. Our fees are too high. I can't access my account. My service is too slow. This blah blah isn't working. I was overcharged.
예, 이렇게 자기가 불만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정확히 짚어갖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때 이렇게 Excuse me, but sorry to bother you, but I don't usually complain, but을 앞에다 붙이고 뒤에 구체적인 그 불만 사항을 똑똑하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문법적인 게 조금 나왔는데, 문법적인 것은 이 불만할 때에 어떤 것은 너무 지나쳐서 불만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모자라서 lacking이라고 그랬죠? 모자라서 불만할 수 있습니다. Complain using too, not enough. Too는 너무나 너무 허다고 말해, 너무 어쩌다 그 말이죠. 너무 어쩌다, not enough. 충분히 어떠지 않다 말이죠. 충분히 부족하다. 이두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complain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se pants are too short. pants는 바지입니다. 바지. These pants are too short. 여기 이제 use too를 써서 이걸 불만하라고 그러면은 these pants are short하고 too를 쓰라고 그러면은 these pants are too short.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our music, 당신의 음악 소리, your music, too를 써서 불만하라. 그러면, music에 대해 불만을 할수 있는 게 뭔가요? Your music is too loud. 너무나 시끄럽다고 말이죠?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요. Your music is too loud. 이렇게 할수 있겠죠? That's my mistake, not enough. 내 스테이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하려고 그러면은, My steak isn't cook enough. Isn't cook enough. Hasn't cook enough. 그렇죠? 또는 My steak is raw. 그랬죠? My steak is raw. Cook이 충분히 안 됐을 경우에, 요리가 충분히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phone bill. 전화 청구서. 전화비. Too. 전화비 청구서가 너무 어떻다고 불만하게 됩니까? 너무 많다고 그러죠? My phone bill is too high. Too high.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line up too.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줄이 어떻다고 불만합니까? The line up is too long. 너무나 길다. Line is too long. 불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instruction. 뭐 지시서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instruction이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뭘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겠어요. This instruction is Not detailed enough. 충분하지 않다. 자세하지 않습니다. This instruction is not detailed enough. 자세하지 않습니다. Then my vegetable, not enough. 내 채소가, 야채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지금 뭐 시금치 같은 걸 샀다거나 당근 같은 걸살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지금 산 야채가 not enough 뭐예요? Not fresh enough죠. Not fresh enough. 충분히 신선하지 않습니다. The woman, man, washroom. 남자의 화장실이 어떻다고, 너무 어떻다고 불만할 수 있습니까? The woman's, women이죠. Women, man's washroom is too dirty. 너무나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또는 too crowded. 여자 화장실 많은 경우에 줄이 너무나 많이 쓸수 있죠. 해서 long line up. 아까 line up 나왔죠. long line up. 대기 줄이 너무나 깁니다. 할수 있고요. 그다음 this homework too. 자, 이 숙제가 너무나 어때야 불만이 있을까요? This homework is too hard. 너무나 어려우면은 너무 homework. 또는 this homework is too much. 너무나 많아요. 밤새도록 해도 못한다고 그러면 불만이겠죠? This homework is too much. This homework is too hard. 너무 어렵다거나. 그 다음에 this coffee. 이 커피가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뭘 충분하지 않을까요? This coffee. It's not, 만약에 따뜻한 커피를 시켰으면 not hot enough. Not hot enough. 만약에 찬걸 시켰는데 얼음이 다 녹아갖고 not cold enough. Not cold enough. 그렇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다 to를 넣거나 not enough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complain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에서 지금 컴플레인을 우리가 하는 상황을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Complete Dialogue of Cell Phone Bill. 전화 요금 갖고 이제 불만이 많죠? 그런 상황을 한번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그 불만하는 것을 다이얼로그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A. Mimo Cell Service.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Mimo Cell Service. James speaking 한다고 그랬죠? 말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How can I help you? 이건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어디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건 정형조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똑같으니까요. Mimo Cell Service. James speaking. How can I help you? 그러면 I have a problem with 뭐에 대해서 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이런 회사한테 할 때는 지금 빌 프로블럼이 제일 많습니다. My phone bill. 내 폰 빌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Can I have your name and telephone number, sir? 이건 언제나 똑같은다고 그랬죠? 언제나 물어보는 일, 똑같이 물어봅니다. 이건 Can I have your name and telephone number, sir? 여자 같으면 ma'am. 마담이죠, 마담. 마담을 줄여서 맴이라고 합니다. M-A-A-M, 맴. 그러면 자기 이름하고 텔레폰 넘버를 불러줍니다. 이때는 이름 부를 때, My name is I am, 뭐, 그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John Smith.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면 됩니다. John Smith. 그 다음에, 넘버. 뭐, 세 자리, 네 자리 되게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러면, Okay, what seems to be a problem?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 모니터에 그 사람 인적사항을 띄고 쳐다보겠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You charged $100 more for roaming service. 나한테 roaming service, 외국에 가서 전화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서비스를 roaming service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냥 뭐 로밍 서비스 그냥 외국에 가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나가기 전에 귀국 출국하기 전에 출국장에서 그 전화 회사에 가가지고 로밍 서비스를 받습니다. 예, 그렇게 로밍 서비스 한때는 이렇게 뭐 100달러 정도 받을 정도 했는데 나한테 로밍 서비스 1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오케이. Have you been outside the country recently? 요즘 외국 나간 적이 있는가요? 왜냐면 외국을 나가야 대개 이런 로밍 서비스를 받으니까 외국 나간 적이 있는가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No, I haven't. I haven't 하면 되죠? I have not been outside. I haven't. 나 간 적이 없습니다. That's strange. 이상하네요. I'm going to transfer you to my blah blah. 그럼 자기가 그걸 처리를 못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전화 받는 사람 처리를 못하고 저런 사람 이제 텔러라고 그러고 전화 건 사람을 콜러라고 그러는데 그 텔러가 I'm going to transfer you to 누구한테? 매니저나 슈퍼바이저한테 전화를 돌려줍니다. 왜냐면 그건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요. 자기 윗사람한테 전화를 돌려갖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to my manager, 그러더니 my supervisor. Please hold on for a moment. Hold on. Hold on은 뭐예요?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이죠. 기다리다. Hold on for a moment.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Thank you. No problem. 괜찮습니다. 그 다음 Mr. 아까 이름은 얘기해줬으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Mr.라고 정중하게 부르는 겁니다. John Smith 같으면 No problem Smith 서장. John 하지 않고 No problem, Mr. Smith. 하고 아주 높여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Patience는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막 화가 났을 테니까요. 화내지 않고 지금 잘 참았죠? 그러니까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B를 해보십시오. Mimo Cell Service, James speaking. How can I help you? Can I have your name and telephone number, sir? Okay,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Okay, have you been outside the country recently? That's strange. I'm going to transfer you to my supervisor. Please hold on for a moment. No problem, Mr. Blah Blah.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A를 한번 해보시죠. B를 해보겠습니다. 자, A. I have problem with my phone bill. Eric Jones, 2279402-9907. You charged $100 for roaming service. No, I haven't. Thank you.이렇게 해서 대화가 종료가 되겠죠. 이것도 조금 반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익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뭐예요? 파트너하고 같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파트너하고 해서 어떤 사람이 불만하면은 그 불만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불만하는 사람 입장에 쓰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불만을 받는 사람 입장에 서서 한번 상황에 대해서 다이아로그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하는 문제, 커스터머고 서비스 서버, 고객하고 서버는 종사원이죠. 종사원 간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The customer's food is taking too long. 자, 고객의 지금 음식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말이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커스터머는? 불만하겠죠? I have been waiting for half an hour. I have been waiting for half an hour. 나는 지금 뭐 3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불러갖고 그렇게 불만하겠죠? 그럼 이제 그 서버가 와서 뭐라 그러십니까? I apologize 그러든지, I'm sorry 그러죠? We are too busy today. 오늘 너무나 바쁘네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라이브 드루. 이제 자동차 타고 커피 좀쭉 가고 들어가면서 주문하고, 이러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문하고, 또는 햄버거도 그런 게 있고요. 가서 주문하고 나올 때 차에서 받는 걸 갖다 드라이브 드루라고 합니다. 은행 서비스도 그렇게 받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드루. 그러니까 커스터머 드라이브 드루 어텐던트, 그 일하는 사람하고 오는데 테이크 아웃 백 as a wrong order. 그러면 이제 그 백에다 담아주죠. 햄버거를 뭐뭐 주문했다, 무슨 햄버거 주문했다고 그러면 그걸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나가서 먹으려 보니까 아까는 A라는 걸 주문했는데 B가 있다고 그러면, 자, 이것은 wrong order, 주문이 틀린 것이죠. 그럼 이제 짜증이 나지만 다시 차를 타고 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This bag is a wrong order. 그러면 되겠죠? I haven't got what I ordered. I haven't got what I ordered. 내가 주문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든지 구체적으로, I ordered A, I ordered blah blah, but you gave me blah blah. 너는 이걸 주었다. 나는 뭘 주문했는데 지금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I'm sorry for the confusion. 이 혼란에 대해서, 이 혼동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혼동을 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for the confusion. I'll take your order directly. 제가 지금 여러분이 주문한 것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I'll get your order right now 또는 immediately. 이렇게 해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만은 전화 회사예요. 커스텀하고 커스텀 서비스 레프레젠터티브. 이제 이건 그 서비스 대표입니다. 대표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은
요금을 정정해 줄수 있는 사람이고요. The customer still never come in mail. 그런데 이게 매달 메일로 와야 되는데 우편으로 지난달 쓴 것이 얼마라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My bill never came in the mail. My bill never came in the mail. 근데 우편으로 청구서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sorry for that inconvenience.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I'll check and I'll send it again. 체크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죠. 그 다음에 parking lot, 주차장이죠. 주차장에서 지금 employee and parking enforcement worker. employee, 그 parking에 차를 받치는 그 고용인이죠. parking, 받칠 수 있는 고용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 Parking Enforcement Worker는 거기서 파킹 안내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Someone is parking in an employee's parking custody. 종업원이 파킹을 자리에다가 누군가가 파킹을 했다고 이제 불만을 하는 것이죠. Employee가.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Someone is parking in my parking spot. 그러겠죠? Someone was parking 또는 someone is parking in my parking spot. 내 주차 자리에다가 누군가가 주차를 했다고 이제 불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arking enforcement 가 그걸 알고 그 사람이 그리 했거나 또는 모르고 그걸 이제 몰랐다면 어떻겠습니까? I'll check and let know immediately. 내가 누가 이거 했는가 체크해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든지 자기가 이 사람이 안 올지 알고 잠깐 있으라고 했으면 sorry. I'll ask him to move the car. 나는 그 사람한테 이제 차를 움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I'll tell him to move the c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잘못했어요. Was test was graded incorrectly. 그럼 학생이 짜증나겠죠? My test was graded incorrectly. My test was graded incorrectly. 잘못 채점됐어요. 그럼 really?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겠죠. 내가 이걸 맞았는데 this is what I write and this is right answer. But you. You said it wrong. 내가 이거 맞은 답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하고 할 때 환자하고 그 환자를 받는 그 접수원들이 있죠. 접수원하고 얘기를 합니다. The wait has been more than an hour. 병원에 가서 이거 정말 30분, 1시간 기다리려면 짜증나죠.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냥 어떤 착오가 있어서 기다리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때 불만을 해야죠. 뭐라고. I have been waiting more than an hour. 나 한 시간 이상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아. 하고. I have been waiting for more than an hour.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스테이크가 있다고 그러면, sorry, what a mistake. I missed your name. 아, 이름을 좀 놓쳤네요. I missed your name. You'll go directly. 지금 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지만 뭐 계속 지금 진료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면 별 수 없죠. Sorry for the delay. We are very busy today. 그러든지 어떤 경우는 appointment가 있어갖고 선약이 있어가지고 선약한 사람들이 다 사이세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There were many appointment 그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오늘 너무나 바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grocery store, shop and grocer. Grocery store 이제 어떤 첨가물을 파는데 그 구매자하고 그 판매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The potatoes are all soft or rotten. 감자가 있으면 이게 단단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다 물렁물렁하고 또 일부는 썩고 그랬다. 그럼 그대로 불만하면 됩니다.
The potatoes are all soft rotten. 그럼 이제 고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Sorry, our fresh potato shall come on,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라면은 on Thursday. 우리 맨날 목요일 날 오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제 사과라고 또는 it will be on sale. 이제 soft rotten 했으니까 이건 세일에서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We'll say we sell it in half price. 반값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이웃하고 불만 있을 때 One neighbor's music is too loud. 아까 이웃의 음악이 너무나 크다. 그럼 뭐라 그래? I'm sorry to bother you. I usually don't complain, but your music is too loud. Your music is too loud. 그러죠? 그럼 is it really? Was it too loud? Okay, I'll turn it down. 좀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 렌탈 오피스. 렌탈 오피스는 이제 집을 전세 내서 사는데 그 전세 내 사는 사람하고 랜드로드는 집주인을 랜드로드라 합니다. 집주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전세 사는 사람이 불만하죠. The apartment is always too hot. This apartment is always too hot. 매일 너무나 더워요. 너무나 여름에 너무 더우면은 좀 어렵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겨울에도 막 더워서 난리가 날때 있습니다. 여름에는 추워서 난리가 나고 겨울에 더워서 난리가 나는 그런 냉난방을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Oh, not warm enough. 이제 가을철이 되는데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 않는다 그러면 not warm enough. 그럼 뭐라고 그래? My room is not warm enough. 그렇죠? My apartment is too ho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I'll fix it. I'll fix it. Right now, 또는 immediately,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Sorry for the inconvenienc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I'll ask the, 뭐, 이제, 어떤, 일하는 사람 있죠? Worker to fix it immediately. 또는 right now.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트. 에어포트에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트래블러하고 에어포트 스태프하고 불만 중에 하나는 이 화물 가방을 잊어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방 잊어먹으면 상당히 난감하죠. 난감한데 그 가방을 잊어먹는 경우가 있으면은 The travel is luggage is lost. 그럼 뭐예요? My luggage is lost. I lost my luggage. 그럼 이제 뭐예요? 자기 티켓에 러기지, 그 자기 짐표가 있죠? 짐표를 갖다주고, This is my ticket for my luggage. I lost it. My luggage. 또는 두 개를 붙였는데, One of my luggage is missing. 자, 내두개 붙였는데 하나는 지금 왔는데 하나가 안 왔다. 이렇게 불만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뭐랍니까? I'll check. 하고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아, your luggage is 어디? 지금 당신의 러기지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하죠. I'll deliver it to your 호텔 같으면 호텔 또는 하우스 같으면 하우스. I'll deliver it to your hotel. I'll deliver it to your house. 어떤 경우는 이제 할수 없이 다 잊어먹어가지고 뭘로? 인슈어런스에서 그걸 갖다가 보상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상으로 해서 complaint. 불만을 안고 살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걸뭐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을 제대로 해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불만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그 불만을 하는 방법 또 그것을 불만을 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배운 걸 한번 총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할수 있는가? Can I? 내가 이것을 할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할수 있다고 그러면 잘 공부를 하신 것이고 할수 없으면은 그것이 잘할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Can I understand and use vocabulary from the lesson?
이 시간 수업에서 배운 그런 vocabulary들이 있죠? 그 vocabulary를 갖다가, 우선 첫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써야 돼? 써야 되죠. 그럴 경우에. I don't wanna bother you. 라고는 그 표현을 갖다가 자기가 쓰든지 이걸 할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고. Can I make a complaint in a variety of situation? 아까 다양한 상황이 있죠? complain 할 수는 다양한 상황. 그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그런 불평을 할수 있습니까? 백화점 가서 지금 뭐가 오버차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자기 팬츠에 지금 스테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림하고 달라서 문제가 있는지. 요즘 또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온라인에 그 판매하는 것이 화면에서 뭐 설명할 때는 아주 근사하게 설명하는데, 실제 와보니까, 예, 그것도 형편없이 다르다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경우는 전화로 만약에 그런 컴플레인을 할 경우에, 이런 컴플레인은 내용이나 방법을 똑똑히 모르면은 영어로 자기가 그걸 불만할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Can I respond to a complaint in a variety of solution? situation?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그 불평을 듣는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불평하는 사람한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우선 할수 있는 말이 뭐예요? I apologize. 그러죠? I'm sorry. I'm sorry. I apologize. 하고,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양한 상황에 불만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 Can I use to or not enough properly in a complaint? 불만할 때, 너무 뭐뭐다. It's too hot. 그렇죠? It's too spicy. 또는, it's not cooked enough. Cooked enough. 그렇죠? 뭐가 부족하다. 또는 너무나 지나치다. 하고 이렇게 to하고 not enough를 써서 적당히 complain 할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Can I use polite language to introduce complaint? 이런 불만할 때, 좀 polite,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 그런 도입부가 있었죠? 뭐였어요? I'm sorry to say this. I usually don't complain. I don't wanna bother you, but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앞에서 쓰는 문구들을 갖다가 잘 알고 그걸 앞에다 더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이 좀덜 나쁘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또 Can I apologize for another problem or inconvenience? 이제 그 불만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inconvenience, 불편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그 불만이나 불편한 것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요?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해요?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I apologize 하면 돼요. I apologize. 또는 I'm sorry. 또는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한 시간 정도 이런 컴플레인에 관해서 다양한 상황, 그러고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는가,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다양하게 영어로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 시간 공부한 것은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를 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 컴플레인을 직접 그런 필요한 상황에 쓸수 있는 것을 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 수업하고 끝나시고, 만약에 이게 자기가 안 들어지 않다면은 다시 동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그다음에 종종 이걸 스톱시켜 놓고,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하고 또 계속시키고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